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띵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띵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 띵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야외에 나와 계십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아이고, 띵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네, 아이고. 자, 일단은 띵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예전에 보면 안 될 것을 또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겠죠? 예. 네. 그러면 그때가 언제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가 네. 초등학교 때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93년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호, 예.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국민학교, 그렇죠. 예. 지금은 좀 생소한 단어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띵이에요. 이야기의 시작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1993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일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이맘때쯤이었어요.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그림처럼 평면도처럼 저희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건평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집이.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 65평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네. 화단이 굉장히 넓거든요. 저희가 그 화단에서도 뛰어놀고 또 대문부터 마루라고 써져 있는 거기까지가 또 한 15m 정도 같아요. 어이구, 예. 그래갖고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도 뛰어놀고 또 제가 위로 누나가 세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원이 총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위로 누나 셋, 제가 막내입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맨날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새빵 3이라고 적혀있는 그곳에서 거기가 이제 제 방이었습니다. 건너방에는 누나들이 자고 새빵 3이라고 써져있는 그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에 들었다가 문득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깨어난 거죠. 문득 일어났는데 자다가 말고 갑자기 깬 거니까 다시 자야지 생각하고 돌아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몰라갖고 처음 겪는 일이니까 몸이 움직여지진 않네요.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아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린 마음에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부모님을 불러서 도움을 청해야지.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제 어렸을 적이라 그게 무슨 현상인지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죠. 야, 이 얘기하는 가위 눌림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난 죽는 건가? 심지어는 죽는 건가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린 나이에.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난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평면도에 보시면은 왜 화장실이라고 끝쪽에 조그만하게 써놓은 곳이 있죠. 거기가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화장실이었어요. 당시 새빵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희 가족 구성원들도 다 모두 그 화장실을 사용했거든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낯익지만 너무나 소름 끼치는 녹슨 경첩이 울리는 마찰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그런 마찰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낯익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배변욕구가 심해져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급해져서 가는 경우죠. 화장실의 거리도 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문을 빠르게 열어요. 네. 그래서 그 마찰음을 보통은 들을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한밤중에 문을 여는 소리가 그렇게 소름끼치게 들리는 거예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와중에 그 소리가 마치 노이즈 캔슬링이 된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그 소리만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반가웠죠. 왜냐면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와중에 네. 누군가가 화장실을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문이 열리고 나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네. 툭, 슥, 툭, 슥 하고 아주 천천히 한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오그라들듯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발을 끌면서 걷는 사람이 없거든요. 순간 이건 또 뭐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자국 소리가 화단을 지나서 마루를 지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식은땀이 미친 듯이 오르고 심장은 쪼여오는데 이게 당최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다 와서 제 방 문 앞까지 온 게 느껴졌어요. 바로 옆에 소리가 났거든요. 제 방이 당시에는 참호지로 바른 미닫이 문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눈을 돌려서 실루엣을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 아 이건 도대체 뭐지? 대체 이건 뭘까? 너무너무 심장이 조여오는데 문을 열려고 덜컥덜컥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해버렸는지 어쨌는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워낙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라 저는 꿈인지 생긴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보니 아 꿈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어렸을 적이니까 꿈이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 시간이 흘러흘러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되게 큰 결정을 하셨어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는 건물이 갈라지고 균열도 생기고 가끔씩 물이 새는 곳도 있고 하니 네. 건물을 새로 짓자. 터를 다 밀고 건물을 네. 새로 짓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야 좋죠. 저희야 새 건물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아버지가 터를 새로 밀고 네. 건물을 올리는 1년간의 시절을 제가 근처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새를 살고 다시 건물로 입주를 했어요. 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면도와는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도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그날이 오기까지는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만화부에 입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화부를 입부하고 만화부에서 또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네.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처음 첫 여자친구죠. 첫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여행을 가셔갖고 집을 유시게 됐어요. 집에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희 바로 윗누나, 그러니까 막내 누나죠, 저한테는. 네. 막내 누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비우니 자기는 친구네 집에 가서 자겠다.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둘째 누나, 첫째 누나는 이미 나이가 대학교가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네. 이미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저 혼자 남게 된 거죠. 네.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자유라.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만화부원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죠.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을 합니다. 술이랑 안주랑 막 준비해서 조그만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여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희가 늘상 꿈꿔왔던 최고의 일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모여서 제 방에 앉아갖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다가 문득 시간을 제가 딱 봤어요. 시간을 네. 봤는데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늦었다. 부모님들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네. 부원들을. 돌려보내는데 제가 대본까지 배웅을 해주고 돌아오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놀았으니까 방안이 난장판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딱 보고 제가, 아휴, 요런 데 치우나 하면서 시계를 문득 딱 봤더니 시간이 7시 53분인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시간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시계를 문득 봤더니 7시 53분인 거예요. 아, 빨리 치워야지 라고 생각한 것까지가 기억이 나요. 근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제 방 침대도 아니고 방 한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은 거예요. 눈을 번쩍 떴더니 방 한가운데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어휴,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제 앞에,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데 보니까 제 여자친구인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제가 어? 좀 전에 내가 문 앞까지 배웅을 했는데 얘가 왜 여기 누워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그렇지, 예. 제 여자친구 제 앞에 이렇게 등 지고 누워있으니까. 근데 제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등 뒤에서 안아주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기억해서 살포시 등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안았어요. 예. 근데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오? 느낌이 마치 사람만한 얼음 덩어리를 안고 있는 느낌? 막 너무 차가운 거예요. 어? 뭐지? 이상하다. 왠지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제 여자친구 얼굴을 봤어요. 예. 근데 제 여자친구가 뭐랄까 되게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는 거예요. 그 웃음이 마치 어떤 웃음이었냐면 되게 장난기 많은 어린 친구들이 뭔가 못된 장난을 해놓고 그 못된 장난을 당한 사람이 막 당황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막 웃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웃음을 참으면서 킥킥킥킥 하고 이렇게 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참을 못하는 듯한 막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웃는 거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어, 이상하다. 대체 이게 뭘까?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와중에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탁 스쳤어요. 아, 이거 사람 아니네. 귀신이구나. 이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가. 네. 말로 뱉은 것도 아니고 머리로 잠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도저히 사람 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속도와 각도로 머리를 제 쪽으로 확 돌리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저랑. 등 뒤에 있는 저랑.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만큼 돌아갔다는 건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괜한 게 사람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분명 얼굴은 제 여자친구예요. 얼굴은 분명 제 여자친구인데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로 변신한 무언가가 절 보더니 씩 웃기 시작하는데 입이 쩍 찢어지면서 귀밑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친구 갑자기 품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대로 몸이 턱 하고 눌리면서 가위 눌림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 소름이 끼치고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제가 느낀 느낌은 공포보다는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분노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읽고 저를 농락하고 조롱까지 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네요. 근데 이 분노를 느끼면서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또 막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힘을 막 주고 있는데 예.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멀찌감치 이런 소리로 이건 표현하기 힘든 그런 웃음소리로다가 막 웃으면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잊지 알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도무지 버티기가 힘들더라. 심장이 막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면서 가위가 딱 틀렸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땅에 젖어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제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8시 15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불과 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불과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거예요. 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 또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불면증이 좀 생겼어요. 잠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체력장을 하잖아요. 아마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체력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체력장을 하고 나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거예요. 예.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뒹굴뒹굴 거리다가 설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와중에 네. 몸이 갑자기 침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느낌을 받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 느낌? 아는 느낌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느낌. 너무 몸이 피곤한데 이거 지금 이렇게 누워버리면 잠들어버리면 또 뭔가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려고 막 간간히 힘을 썼어요. 근데 또 설잠이 잘 들려고 하면은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갖고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어요. 네. 밖에다 내려놓고 키우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 반려견을 집안 데리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냄새도 나고 털도 나고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니까 왜냐면 밖에서 키우는 게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걔를 데려다가 제 방에다가 앉혀놨어요. 예. 근데 걔가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걔가 제 방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꼬리를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들어오다가 제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꼬리를 탁 멈추더니 한 곳을 이렇게 빤히 응시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예. 그러더니 걔를 갸웃 갸웃 이러면서 계속 그쪽을 쳐다봐요. 아 뭔가 들어오긴 들어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걔를 안고서는 걔를 바라보면서 자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자다 보면 몸을 뒤척이게 되잖아요. 몸을 뒤척어서 걔를 등지고 누우면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건 도무지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미스테리 아닐까. 네. 제가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유년기를 다 그 집에서 보냈죠. 네. 저는 최근까지도 그거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돌빛님의 공포라디오, 그러니까 시대모를 최근에 알게 돼서 쭉 보면서 이게 과연 나만 이런 거였을까? 오. 같이 살던 우리 가족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들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다 드려봤어요. 사실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가인 울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 혹시 그 집에서 살면서 가인 울림을 당한 적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막내 누나는 2회, 그 작은 누나는 수도 없이 당했다. 헐. 그리고 저희 첫째 누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첫째 누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을 닮아갖고 성격이 되게 드세요. 기가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건 연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네. 본인은 실제로 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가위가 아니라? 예. 봐서는 안 되는 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 때 당시에는 천장에서 누군가가 매달려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본인만 겪었던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또 한번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살면서 가인이 눌린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네. 제 방이요. 사건 발생 장소라고 표시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네. 집을 새로 졌잖아요.
집을 새로 짓고 제 방이 됐는데도 그 장소에. 아. 거기였던 거예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 같은 장소에서 가위를 눌렸네. 그래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이 처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자신들이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 집이 사실 철공서였대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 철공서였는데 자신들이 사갖고 왔을 때 철공소가 나가면서 철공소에서 왜 이렇게 작업을 하던 공간이 지금 그 평면도에 나와 있는 화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방이 있던 공간이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였대요. 거기를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일구고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해갖고서는 그때 그 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앞을 잠깐 지나가게 됐는데 옛날 집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한 마음에 서갖고서는 한참 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셨던 반장님이 계셨거든요. 반장님이 네. 따님이 한 분 계세요. 저랑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 분인데 어렸을 적에 되게 누나 그러고 따랐던, 제가 잘 따랐던 누님이. 네. 그 누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누님한테 문득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닿아서 누나 혹시 우리 집 예전에 철공서였던 거 알아요? 그랬더니 그럼 알지. 왜냐면 저희 뒷집에 살고 계셨거든요. 한 번도 이사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살고 계셔요.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철공소에서 혹시 무슨 일 같은 거, 사건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어렸을 적이라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쯤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이. 그 철공소에 김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네. 되게 건실하고 착하고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주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런 김 씨라는 되게 건실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김 씨라는 분이 독신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이다 보니까 혼사의 시기를 놓친 거죠. 결혼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을 하면서도 동네에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누님한테도 너무나 잘해줬고 그 누님은 또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 씨라는 분이 그렇게 애들을 좋아하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하면서도 애들이 뭔가 못된 장난을 치고 혹은 대바라진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무섭게 훈육을 했대요. 부모님들도 잘 안 하시는 훈육을 그렇게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그 김 씨의 이미지는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자기가 학교에 와서 바로 옆집이니까 철공수가 바로 옆이니까 자기 뒷집이니까 김씨 아저씨한테 학교에서 받은 공작 숙제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갔는데 네. 사람들이 모여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애들은 오면 안 된다, 애들 빨리 보내라고, 애들 집에 들여보내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본 즉 자재창고, 그러니까 제 방이 있던 곳이죠. 그 자재창고에 쌓여있던 철제 자재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대바라진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어린 시절 겪으면서 하는 행동들. 제가 처음 가위 눌린 그날에 어떻게 구하게 된 야한 비디오를 봤어요. 낮에. 그러고 나서 가위가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위가 걸린 날에는 아시다시피 많이 이탈된 행동을 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위가 걸린 날에는 낮에 호기심에 흡연을 해봤어요. 말 그대로 제가 가해 걸린 날들이 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바라진 행동을 했던 날들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김씨라는 분이 훈육을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오. 그냥 어디까지나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추론을 네. 해본 거지만 생각해보면은 그게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씨라는 분이 훈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 근데 독특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이게. 예, 어찌됐든지 간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근데 이야기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 원래 띵님께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저랑 이야기 나누실 때. 아, 예. 근데 생각보다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고 나면 별거 없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예, 그러네요. 아, 근데, 이 지금 이제 편하게, 돌비님이 네. 편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야기를 너무나 띵님께서 잘 해주신 거고, 와, 근데 가위 눌림 내용이 굉장히 흔한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띵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예.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시들무 처음 참여하시는 거를 굉장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띵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막상 하시면 그 떨림은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꼭 참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띵님께서 오늘 해주신 또 레전드 가위눌림 이야기, 이런 게 레전드 가위눌림 이야기입니다. 정말 표현을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이, 정말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더 소름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